또 주현미 네. 선생님 1호 제자 잘 어떻게 1호 제자가 됐어요? 이게 정말 저는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 트로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가 엄마, 나 저분 공연 좀 보고 싶어. 저분 좀 만나고 싶어. 그때는 누군지도 몰라서 그냥 저 아줌마 만나고 싶다. 이랬는데 그때 엄마가 할머니를 저한테 같이 가라고. 원래 할머니가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손녀가. 근데 제가 가는데 할머니가 같이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너쇼를 처음 가게 됐고, 크리스마스 때, 네. 그때 어떤 게스트분께서 못 오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못 오셨었는데, 혹시 이 관객분들 중에 누가 노래 한 곡, 제가 와, 이거 중학교 진짜 때, 운명이다. 네, 노래 한곡 해줄 수 있겠냐? 근데 팬클럽 이제 분들께서, 우리 애가 한번 해봐라, 저보고. 너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하셔서 제가 그때 선생님의 다라다라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소름 돋아. 내가 진짜 좋아했던 가수의 팬카페까지 가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콘서트에 갔는데 갑자기 운명처럼 펑크가 나서 내가 네. 거기에 정식 가수도 아닌데 게스트로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운이겠죠? 와, 아니, 그러면 그 주현미 선생님의 정식으로 뭐 제자다, 뭐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그때 이제 노래를 불렀고. 대학교 때 선생님 콘서트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내 콘서트에 너희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국악 무대를 좀 게스트로 꾸려줄 수 없겠니? 와, 직접 캐스팅을 네, 하셨네요. 그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친구들하고 여러 무대를 꾸리다 보니까 제가 아, 내가 국악으로 서는 것도 너무 좋은데 트로트 하고 가수로 내가 여기서 섰더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고 마음이 이제 꿈틀꿈틀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트로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졸업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졸업하고 해보자. 라고 하셔서 졸업하고 바로 연습생을 할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